22년 됐어요. 북한에서 골프 자체는 들어도 못 봤고 스크린도 들어도 못 봤고요. 월 평균 2,800에서 3,000 은이 먹는 열정, 지치지 않는 노력. 안녕하세요. SG 골프 묘향산 스크린필드 석정점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련입니다. 제가 이북에서 오다 보니까 특별히 그냥 묘향산 스크린필드로 지었습니다. 없으시대요. 하나 1호. 1호 가지고 싶어서. 북한에서 골프 자체는 들어도 못 봤고 스크린도 들어도 못 봤고요. 한국에 와서 골프를 접하게 됐습니다. 12년 됐습니다. 아 벌써 저도 그렇게 된지 몰랐네. 계기는 제가 한 8년 전에 필드를 먼저 접하게 됐고요. 또 스크린이 있다는 것도 몰랐었고 또 지인 따라서 스크린이 가게 됐는데 더 심해서 스크린 필드를 즐길 수 있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어가지고 아 저도 저런 거 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많이 해요. 지금 많이 하는데 스크린에서도 많이 하고 저희 같은 분들이 모이면은 안성을 안 얘기할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저희 같은 분들이 제일 처음에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경기도 안성시에서 사회적 교육 훈련 받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분들한테는 제 마음이 고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다시 여기 오고 싶은 마음도 컸던 것 같고 또 기회적이라 이렇게 또 어떻게 되다 보니까 거기가 처음에 뿌리니까 청년 정식으로는 9월 9일 날 했었고 7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던 게 재방문율이 좀 많으셔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죠. 네, 단골이 많으세요. 한번 오시고 저는 다음에 오시게끔 하는 게 그 점주로서 그 기본이잖아요. 오실 때 다음에 또 올게요라는 말이 너무 힘이 나서 뭐라도 좀 해드리고 싶고 뭐 서비스적인 문제도 그렇고 저는 아직 많이 미약해가지고 또 오픈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더 분발해야 된다는 생각에 집에 일찍 퇴근해서도 늘 가게 걱정이고 해서 거의 80%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단골이셔가지고 100명? 그리고 학생들도 많아요. 여기 와서 다 제가 배워줘요, 학생들은. 원포인트 같이 뭐 저 아는 소신 거 그냥 가르치고 그리고 근처에 오셨다가 이렇게 저희 SG 필드 처음이라고 하셔가지고 방문 주시는 분도 계시고 가실 때는 그래도 꼭 다시 올게요 또 이런 말씀 주시고 해서 괜찮구나 생각을 해. 끊임없는 열정, 지치지 않는 노력, 고객과의 응대에서는 저는 첫째로 친절이라고 생각하고 그 꾸준하게 재방문 하실 수 있게 서비스도 잘해드리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늘 응원해 주시고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 힘이 났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저희 가게는 월 평균 2,800에서 3,000 가까이 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히 뭐 월 임대료나 유지비 빼면 한 1,300에서 500? 네, 그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비용은 한 4억 들었나? 네, 인테리어 공사 들어갔을 때부터 가족이 전부 이 가게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손이 안 닿은 데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제가 그런 자질이 있는 줄 몰랐는데 어찌 되다 보니까 다 하게 되더라고요. 적으니까 더 열심히. 저 하나 생각으로는 아니고 이렇게 다 가족에서 이렇게 생각한 건데 그래도 SG가 제일 괜찮다고 생각한 게 요금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시스템 그래픽 쪽에서도 지사보다는 훨씬 월등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리고 AS 즉각적인 그 대응 그 손님들이 플리하다 보면은 에러사항 있잖아요. 금방금방 이렇게 퇴치해주고 하니까
SG가 제일 낫다고 생각해가지고 한 것 같아. 본사에서 너무 고마웠던 게 막 자리 잡게 하려고 막 자료를 계속 보내주셨어요. 그 전 또 그걸 참고도 하고 많이 공부도 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처음에는 본사에서 그냥 설치만 해주고 끝인 줄 알았어요. 생각외로 자주 방문 주셔가지고 이게 잘 되냐고 이렇게 시스템적인 것도 이렇게 숙지 이런 것도 알려주시고. 저는 아직 그런 불편함을 느껴보지는 못했고요. 어차피 SG가 더 월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저는. 대부분 옆에 카카오에서 치시던 분들이 저희 매장에 오시는데 오셨다가 다른 데 못 가요. 그만큼 SG가 좋다고 해요. 똑같아요. 스코어도 그렇고 필드 느낌도 그렇고 화질도 그렇고 다 좋다고. 그래서 막 가끔 옆에 미안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요 골프채로 이 담 넘어와서 우린데 와서 그렇게 해서 다 우리 골프백에 지금 넣었는데 오시면은 탈부 가셨어요. 네. 다시 월부 가면은 척살당해요. 저는 막 그래요. 그러면은 다시 갈 일이 없다 할 때도 있고. 오픈 행사를 뭐로 했냐면요 금 세 돈짜리를 홀인원 하면 주고 그리고 이글 하면은 그 한 돈을 줬었어요. 저는 이글을 못 해봤어요. 사실 이글이 어려운 줄 알고 이글 하면은 그 한 돈씩 줬거든요. 그때 입소문에 많이 오셨어요. 사실 돈 왕창 나갔어요. 진짜 이글이 하루에 막 한 사람이 막 두 개씩 하고요. 그래서 이글이 이렇게 쉽구나. 그래서 그거 3개월 기간을 3개월 빨리 지나가라 막 이런 생각도 하고요. 이왕 이렇게 사업이나 창업하려면 저는 스크릿 골프장을 창업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운동을 좋아하고 또 커뮤니케이션에 능하시고 그리고 끊임없는 열정을 가지신 분이라면 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종 목표 지금처럼만 간다면은 제 건물에서 2호점 3호점 내는 게 꿈이고 또 저기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분들한테서는 뭔가 롤모델 이런 거 되고 싶고 누구든지 저한테 나도 이런 거 하고 싶으니까 도와줘 하면은 도와줄 것 같아. 감사합니다.